왜 기독교 학교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보았을 때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뭐 많지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제가 청소년 사역을 15년, 20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 우리가 살면서 질문해야 될 끝까지 답을 찾아야 될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두 가지인데.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 이 시대 청소년들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 보는가라고 했을 때 원래 청소년 시기 때 고민해야 되지만 그런 고민 없이 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너는 왜 태어났니? 뭘 위해 살 거니? 어떤 삶을 살아갈 거니? 이런 질문들을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서만 하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 마음 안에 평일에도 아이들과 함께 그런 질문들을 해보고 싶다. 동역자들과 함께.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에 대해 제가, 이거 너무 길게 못해서 짧게 좀 넘어갑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을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에 한 번만으로 불가능하고, 가정에서 역시 잘하면 좋겠지만, 가정에서도 쉽지 않고 결국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함께 가야 이런 시대 가운데서 아이들을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날 것인데 아이들이 제가 많은 10대들을 만나보니까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관점도 친구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부모님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세상 관점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세상 관점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와서 잠시 연기는 할수 있지만 아이들의 매일의 삶과 아이들과 이것저것 만나서 해보니까 그들의 삶이 자기를 특별히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관점이요. 다 와르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꼴찌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풍요로운데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엄마 아빠에 비하면 네가 얼마나 편한 인생을 사는데 쉽지만 불명한 통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행복하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고 전 세계 자살률이 1위인 것도 저희 나라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내면의 힘,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적 가치관 혹은 성경적 가치관이 10대 때내 내면에 쌓이게 된다면 환경은 우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꽃길만 걸으라 말하지만 꽃길만 걸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시밭길도 있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요. 누가 연애하다가 차이기도 하고요. 바람 맞기도 하고요. 인생이란 게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찾는 역량이 회복 탄력성이라 하잖아요. 망해도 쉽게 설명해 이겁니다. 망해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망하는 법을 알려준 적이 없고 넘어지는 법을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건데 이 시대가 찾는 역량이 그 역량인 것처럼 저는 아이들 안에 내면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내면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는 바뀐다면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회복 탄력성을 가진 인생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 부모님들께. 자,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 어떻게 보이나요? 빨갛게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안혜경님 감사합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 어떻게 보이나요? 파란색으로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검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 어떻게 보일까요? 깜깜합니다. 아,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안 보이죠? 네, 검은색 쓰면. 네, 보통은 검은색이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트릭이 안 넘어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썼냐가, 어떤 안경을 썼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해도 저는요, 가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가정의 아픔들과 이제 여러 상황들, 그 삶의 맥락이라고 하죠? 살아온 삶의 맥락을 통해서 안경이 너무 새까맣고, 물론 선글라스도 있겠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그냥 우중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한 어른들의 격려를 들어도 인생의 꿈과 희망을 말하는 늘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에서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아이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할 때그 내면의 힘을 기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저는 청소년 사역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교회에서만 힘들다. 저는 학교에서 해야 한다 생각하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기독교적 관점을 배워가고 기독교 가치관을 배워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해야 될게 모든 수업 속에 그런 가치관들을 최대한 한 절이라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는 수업뿐 아니라 전반적 모든 분위기에서 이게 교육적으로 분위기라는 게 예전엔 터부시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거든요. 학교에 환대하는 분위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분위기,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게 저는 앞으로 수치가 더 높아져야 되고, 저는 기독교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얼마 전 며칠 전에 보니까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 때 공부하기 싫어서 모여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밥 먹고 나서 한 친구가 선생님과 대화하다가 상담하고 싶다고 대화하자 다 등룩에 모여서 요즘 유행하는 불멍처럼 불은 없지만 둥글게 앉아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학교의 너무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둥글게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환대 공동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양육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기독교적 환대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저는 학교에서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민주사회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공동체에서 경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관점을 바꿔가고 이 공동체 속에서 그 관점들을 함께 알아가면서 그 배움과 세계관이, 가치관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까지 길러내는 것. 그게 제 학교 목표고요. 뭐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이 질문이 많으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요. 좁은 공동체니까 관계하는 게 굉장히 힘든 친구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 학교는 계속 봐야 되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시간 통해서 아이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 아이들 보내시려면 이 공동체는 단순히 아이들 학원 보내듯이 보내는 게 아니고요. 나도 이 공동체에 함께 협력한다,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보내주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기독교적으로 세워가겠다는 마음으로 보내셔야 되고, 그래서 남아서 공동체 우리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을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영복 씨의 더불어 숲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숲처럼 저희가 한명 모이면 한 나무가 모이는 거고요. 부모님까지 하면 세 개의 나무가 모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7명, 37가정이 모이면 꽤큰 숲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숲 공동체에서 함께 멋진 하늘나라의 숲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